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세계를 슬로건으로 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미일 중러 등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 58명이 참석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정상회의는 오후 4시 30분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맞는 공식 환영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빈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은 환영 행사가 끝나고 정상들의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상 업무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정상들은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참가국들의 고농축 핵물질 폐기와 비핵화 현황 등의 워싱턴 커뮤니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 만찬에서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각국이 그간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첫날 공식 일정은 지금 진행 중인 정상 업무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회의 이튿날인 내일 정상들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정상 선언문인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합니다. 선언문에는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장에서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